자, fx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 그러면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그림이 뭐 별반 도움이 안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경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의 경계이고 여기는 x가 2의 경계인데 2보다 클 때의 식이 뭐가 되느냐니까 여기에는 2x 플러스 a라고 하고 사이에는 x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하고 왼쪽은 3x 마이너스 c라고 합니다. f0가 마이너스 2는 어디를 알려줄까? 여기겠죠. 그럼 여기에다 0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되려 그러니까 b가 2가 되고 이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연속이라 했으니까 여기 경계에서 이 식이 만들어내는 값은 얼마일까? 이 그래프는 딱 여기 얼마일까? 여기 딱 3-2죠, 2죠.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여기에 딱 2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2를 대입한 4 플러스 A 4 플러스 A가 2가 돼야 돼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의미고 요쪽에 마이너스 경계도 연속이라 했잖아. 여기에 그래프가 딱 마이너스 2 얼마? 2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딱 연결될 거 아니야. 맞나요?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C가 2가 된다. C는 마이너스 8이다. C 찾았고 B 여기죠. 네. B는 2가 되고 형님들 저게 2가 돼요. 위에 F0은 2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0은 무슨 상관이야? 그게 B를 결정지어 준다고. 0이 마이너스에서 2 사이 구간이니까. 자, 452 같은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하세요. GX 다시 한번 적어볼까? GX는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F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X 플러스 그럼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K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k죠. 얘가 제곱이 0에서 연속이라죠. 그러면 여기 지금 0의 경계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인 거잖아. 맞나요? 그럼 이쪽으로 딱 달라붙는 함수 값은 얼마일까? g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g0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G0은 얼마? 여기 0 대입하니까. K? 이쪽에서 달라붙는 값은 여기에는 등호 없으니까 G0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0 마이너스일 때 GX는 얼마일까? 2 여기도 0 대입하는 거랑 같죠? 2 더하기 K인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얘랑 같단 소리는 아니잖아. 제곱이 0에서 연속이래. 그렇다면 gx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서 gx 제곱의 극한값은 얼마일까? 얘를 제곱하면 되죠. 이거 이제 더 같은데. 그 다음에 x가 0 마이너스에서 gx의 제곱은 2 플러스 k의 제곱이죠. 이 둘이가 어떻다? 같다. K제곱 없애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겠네. 아니? 쉣! 쉣! 요것만 나의 마이너스 2가 적었지. 미디어에는 완전 똑같은데 저거.
자, 연속을 빙자해서 극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극한에서 미정계수 찾는 거랑 연속에서 이렇대요 라는 거랑 한번 문제를 이해를 해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생겼대. 네.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려고 그러면 fx 네.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구멍이 이렇게 나 있나 본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로 색칠이 되어져 버려서 연속이란 이야기잖아. 네. 그렇다면 여기서 뭘 물어보는 겁니까? fx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해가 돼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연속이 아니라 극한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의 루트의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가 되어줘야 되겠다?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건 극한 문제죠.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으로 가죠. 예. 그렇다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으로 갑니다. 분자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루트에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b를 없애봅시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여기에는 x 플러스 1이 있고 x 제곱 더하기 a 빼기 b 대신에 1 더하기 a 맞나요? 자, 유리화를 해볼까?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1 되고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a 여기에다가 요거 갈로 풀고 요거 빼버리면 뭐 남을까?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적을 수 있겠네. 네. 그럼 약분하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했으니까 1 더하기 a가 두 개 있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약분 하니까 얘가 1이라는 이야기네. 제곱하면 1 더하기 a도 1이니까 a는 0이다. a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제는 그 위의 문제 형태를 볼 때 0이 아닐 때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F0은 뭐랑 같아야 되겠다? 여기서 정의를 못하죠. 분모에 X제곱이 있습니다. F0를 바로 계산하세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수값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그 FX가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할 건데 요게 F0이 되어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예. 얘 물어봤죠. 그럼 우린 이거 구할 거 아니야. 예. 구해봅시다.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에 X에 0 대입하니까 0이죠. 예. 그럼 분자에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0 하니까 루트 9 더하기 A. A는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유리화해 봅시다. x제곱 그 다음에 빼면 뭐 남나요? x제곱 남나요? 그러면 약분하고 나서 0 대입했더니 0 3 3 6분의 1 이게 f0가 되면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자, 56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어려운, 하여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x 범위에 나누어 봅시다. fx는 등비수열 형태, 공비가 여기서는 x제곱이죠. x 생각할게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랑 이거 식만 표현하면 됩니다. 절대값 1보다 작아요 하면 얘가 다 없어지겠죠. 무한히 가면 ax b가 남습니다. 1은 고민하지 말고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2분의 여기가 2n 플러스 1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1보다 크면 최고창 개수만 보니까 x. x만 남죠. 연속이래요. 여기서 1에 대해서 경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에 대해서 경계는 여기에서 1 대입하면 뭐 됩니까? a 더하기 b죠. 여기에서는 1에서 경계가 뭐가 될까? 1이겠죠. 여기에서는 1의 경계가 뭐가 된다?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얘 넘겨서 생각하면 a 더하기 b가 1이다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1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한 개밖에 없어요.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거.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왜? 이거 하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해보면 여기 넘겨 가면 여기 요거랑 같아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더하니까 b는 0이고 a는 1이어야지만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나누어 봅시다. fx를 다시 표현을 해볼 텐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요. n이니까 절대값 x가 1일 때, 뿔마 1일 때 다 이제 포함을 해버리면 될 것 같고, 절대값 x가 1보다 커요.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1보다 작으면 2n 다 없어지죠. 0이 되겠네.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커지면 1이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1인 점을 기준으로 x가 뿔마 1에서 다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불연속되는 x 값은 두 군데가 있다. x가 뿔마 1일 때. 이렇게 쉽다니. 자, 이거는 뭐를 물어보든지 간에 일단 적고 봅시다. fx 범위를 뭐를 기준으로 2x 기준이죠. 절대값 2x가 1보다 작아요. 이 범위랑 절대값 2x가 여기에서는 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하지 말고 2x가 2x가 1일 때랑 2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절대값 2x가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작으면 여기 다 없어지죠. 1만 남겠네.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x가 1이니까 1. 분모는 2 여기에는 1 돼서 2분의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분모는 1 더하기 1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어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면 1이 아니라 2x분의 1 2x분의 1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x가 2분의 1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기준으로 사이에서는 1이라 했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에는 1이니까 여기 색칠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0이라니까 0에 색칠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리세요 라고 하는데 유리함수는 2분의 1 대입하면 1이니까 원래는 이 점을 지나고 이런 형태 그림이겠죠. 여기는 범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느 범위만 그리세요? 여기만 그리세요? 이런 의미일 거 아니야. 예. 그럼 이거 보고 답을 해봅시다. f의 2분의 1은 1이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여기고 좌극한은 여기니까 극한 존재 안 하죠.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은 눈으로 몇 개 있습니까? 1개. 한 개 있네. 그래서 틀렸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알 수 있죠. 자, 459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나 그냥 뭐 x 있으나 차이점이 뭘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절대값 x의 범위를 생각을 하는데 절대값 x는 음수가 없죠. 그래서 범위를 1보다 작을 때랑 1일 때랑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나누는 건 원칙일 거 아니야. 1보다 작으면 n 가버리면 없어지죠. 그럼 b분의 a의 절대값 x만 남겠지. 그 다음에 얘는 1 대입하면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 그 다음 1보다 크면 얘만 남겠죠. 자, 그런데 절대값 x를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보자고. 예. 그럼 얘가 1로 다가가면 얘는 어디로 갈까? 1로 가겠죠. 얘가 1로 다가가면 어디로 갈까? b분의 a로 가겠죠. 얘랑 얘랑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네. ab는 뭐다? 같다. 같으니까 빼면 0이겠죠. 여기에서도 알 수는 없잖아. ab 같으니까 1인 건 알겠는데 따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범위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나 x에 뭐 2n이 있으나 easy easymath. 어? 이름 좋은데.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왜 마이너스 1이 문제가 될까? 다 달라지는 n에 따라 달라지. 그럼 n에 따라 분류를 해야지. 그건 말이야. 홀짝을 나눠야지. 2n 마이너스 1로요.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로 나누면 너희들의 궁금증은 해결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해봅시다. x가 그럼 이거는 크게 나누어 볼게요. x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1이다. 그 다음 x 절대값은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문제가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 1보다 크면 최고차 계수 찾아볼까요? 여기 xn 있고 여기 xn 있고 여기 xn 더하기 1 있으니까 x 더하기 2가 남죠. 네. 1 대입해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2a 더하기 2b 2 3 4 아니에요? 어디가? 분모요. 아,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n 달린 거 다 없애버리고 이 약분하니까 x 제곱에 ax 플러스 b죠. 아,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n이 짝수면 3에 똑같다? 보자, 여기는 홀수 되죠. 마이너스 1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여기는 짝수니까 2가 되고 제곱하면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고 홀수면 1이 되고 1 그 다음에 홀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여기 똑같죠? 마이너스 1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저 위에 있는 거 x 플러스 2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다 연결돼야 되죠. 여기서 네. 여기서 x가 1로 다가간다면 얘는 어디로 갈까? 3이겠죠. 그러면 얘가 뭐로 가야 됩니까? 3으로 가겠죠. 그럼 3이 되려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볼까요?
3 넘기면, 얘가 3입니다. 넘기면 9, 빼면 6. 2 나누니까 3.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다. 자, 얘가 1로 다가가면 어디로 갑니까? 1 위쪽으로 화살표 위로 해볼게요. 1 다가가니까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는 3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미 알려진 사실만 알게 된 거고. 마이너스를 가는 경우는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1. 그럼 얘도 1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얘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될까? 1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넘겨봅시다. 넘기면 3. 1 빼니까 2. 나누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이건 X는 마이너스 1 안 써도 답 나오네요. 뭐가? X는 마이너스 1 저거 안 써도 답 이걸 안 써도 된다? 네. 뭐 그렇지만 확인 차원에서 연속은 대부분 의미 없이 중복되는 힌트들이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만 찾으면 돼. 여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넘기니까 1이 되고 2가 되고 똑같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이다. 그래서 힌트가 중복이 막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린 필요한 게 얘랑 뭐 얘랑 두 개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더하면 2b는 4, b는 2가 되고 a는 1이 되고. 자, 홀짝 나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은 x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x 제곱은 x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 사이죠. 그러면 1에서 0에서 1 사이를 빼면 수령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n-1이고 얘가 공비니까 공비 범위가 수렴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fx에서 절대값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fx를 저렇게 시그마로 적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예. 1-r분의 1-0b 1-x제곱분의 x의 5승 더하기 x의 3승. 칼로 풀면 x제곱이니까 x의 3승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쪽에서는 2라 그러죠. 그러면 경계 한번 찾아볼까요? 1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2. 1 대입하니까 2가 되는데 2에서 뭐 어떻게 생겼겠죠? 아, 여기 안쪽이네요. 실수. 여기 안쪽을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2죠. 2. 그럼 이 둘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뭐 이런 그래프겠지. 네. 그 다음에 바깥 부분에서는 2라 그러잖아. 네.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오고 여기에 비어있는 아니지 요 2에 색칠이 돼야 되네. 여기 색칠되고 여기가 비어있는 형태겠죠. 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fx를 그리고 생각을 하면 뭐 풀 게 없잖아. 1의 극한은 2다. 맞아요. 맞네요.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다. gx랑 삐리리에서 연속이다. 자, 확인해 봅시다. 곱셈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는 얘가 도와주느냐 라는 거잖아. 네. 맞죠? 0에서. 근데 x도 연속이죠. 네. fx도 0에서는 연속일 거 아니야. 네. 단함수니까. 얘도 연속이죠. 도움 받을 거 자주 갈 게 아니네. 알아서 연속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연속이다. 연속이에요? 응. 만약에 x4제곱 더하기 x제곱은요 4차함수면 무조건 다 연속 아니에요? 다함수는 항상 연속이야. 분모가 x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차든 4차든 ax3승 bx의 제곱 cx 플러스 d는 연속이야. 왜냐하면 이거 연속이거든. 얘 연속이지. 얘 연속이잖아. 얘 연속이죠. 연속끼리 더하면 연속이다. 분수함수는 분모가 0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뭔 소리야?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x 제곱 더하기 1하면 분모 0 안 되죠? 여기에 다함할 수 있으면 얘는 연속일 겁니다. 분모가 0이 안 되고 연속이고 연속이죠. 0 아니잖아. 연속분의 연속이잖아. 연속분의 연속도 연속입니다. 분모가 0만 안 된다면. 그래서 얘도 연속이다. 자, 63번 봅시다. fx가 분모를 보면요, fx에서 분모를 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완전제곱에다가 1이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공비는 뭡니까? fx에서 공비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공비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분의 역수니까 1보다 실수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죠. 1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나요? 근데 1이 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1은 분자에서 따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초항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이게 원래 우리가 늘 풀던 방법이잖아. x가 마이너스 1이면 초항이 0이죠. 아무 고민 없이 fx는 0이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fx를 뭐라고 적을까? 초항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공비는 분모 가로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틀린 친구들이 있던데 분수 통째로 적어야죠. 공비가 이거잖아. 여기가 공비니까. 그러면 요거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 어리버리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가 x 제곱의 2x 플러스 2인데 여기 통분하고 올라가고 1 빼니까 x 플러스 1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도 x 플러스 1 제곱이 있죠. 약분하고 나서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겠다?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1, 1을 꼭지점으로 하는 fx 그림만 그려보면 범위가 어디를? 마이너스 1 아닐 때라 했죠.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말로 읽고 넘어간 초항 조심하세요 그거 그 그림 마이너스 1, 1을 빵꾸 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뭐 어디다 색칠을 해라고? 0을 색칠을 해라고. 이게 fx 그림입니다. 그림이 안 예쁘니까 미적 감각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상도 받았는데 지랄 장난해. 신경 써서 그렸는데 저 영상이 욕 들어갔는데 지롤 괜찮았어요. 저희밖에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상을 찍으니까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정원은 거의 폭력을 부르는 수준이었어. 네? 내가 참은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도 상 받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상을 받았는데 뭐 미적한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듣는 나의 기분은 어떻겠어? 똑같은 거 아이가? 와, 난 과학 그리기에. 자 봅시다. 여기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fx 합산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개념적으로 딱 뭐 주입식 하긴 그렇고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리미트 x가 여기는 좌우 우의 같으니까 뭉쳐서 극한하고 함수값만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땡 fx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거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극한값 마이너스 1의 극한 뭡니까? 1이요. 1. 그러면 g에 1 플러스인데 다함수니까 플러스나 1이나 상관없겠죠? 네. g의 1이랑 마이너스 1의 값은 같아야 되겠죠? 예. 1차 함수에서 두 함수 값이 같으려면 얘는 수평선 밖에 없습니다. 또는 대입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1 대입하니까 뭐 됩니까? 2a 플러스 2a 1이 1이죠. a가 0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좋아. 자, 464 보겠습니다. fx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2,4. 그러면 그림에서 얘가 2,4죠? 그러면 y축을 뭐 이 정도, x축을 이 정도, 여기에는 2,4가 된다. 가우스 그림 그리세요?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y 정수 찾아라 했죠. 지금 나는 정확하게 안 그렸어요. 훨씬 더 날려발 모양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정수에 걸려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리느냐, 정수를 색칠을 해라 라고 했죠. 정수에 걸려드는 친구들을 색칠을 하고 아래쪽으로 갖다 붙여라 라고 했죠. 맞나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이 다음 문제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푼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려고. 이해. 그러면 가우스 fx는 뭐가 되느냐면 파란색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파란색 2가 아닐 때니까 여기 색칠하면 안 되겠죠. 이따 비어 있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fx. 그 다음에 2일 때는 k라 했죠. K. 2에서 연속이래. 여기 색칠을 하란 이야기잖아. 아, 그러니까 4가 되겠죠. 쉽죠? 예. 답이 5예요? 4. 답이 5예요? 5번이냐고. 아니 4 했는데 5번이에요? 이건 뭐지? 머리에는 연가시, 눈에는 동태. 동태는 대은이. 대진? 됐어. 너 대비 원문스 다 되고 필기 다 됐습니까? 아, 네. 자, 65 볼까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나한테 1대1로 당내게 해도 거의 내가 오케이 받아들여 줄 만큼.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에 난 본 적 겁니다, 이거는. 겁니까? 겁니까? 잠시 녹화를 멈춰요. 조용. 모든 정수에서 연속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얘가 가우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있었겠죠. 가우스가 없으면. 가우스 없으면 다함수니까 무조건 다 연속이죠. 근데 일단 생각해보자. 어떤 이 그래프가 여러분 생각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 가우스로 만들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 이상한 그림. 어디로 끊어지는? Y가 정수에서 끊어지는 이런 형태의 니 척추는 이래 생겼냐? 아, 저렇게 생겼어. 삐었나? No. 자, 이런 형태로 되겠죠? 네. Y가 정수인 부분에 대해서 끊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아, 실수. 아, 여기, 방금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Y는 전체에다가 가우스 씌운 그림이고, 야. 지금 요 부분은 가우스 X에 대한 이야기죠. 야. 가우스 X는 언제 불연속이 생길까? 거기 정수일 때. 자, 이 부분에서 X가 정수면 가우스는 끊어지죠. 예. 가우스 X는 불연속이 되고, X가 정수가 아니면 어떻게? 구간 사이, 정수 사이. 연속이죠. 얘는 연속이죠. 그러면 얘는 문제될 게 없잖아. 왜?
정수 아닐 때는 이미 연속 1테니까. 그렇다면 정수에서만 문제가 되죠. 그러면 풀이를 정수 n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1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정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1을 확인을 해보자고. x에 1 근접 볼까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면 가우스 x는 어디로 갈 것 같아? 0. 0으로 가죠. 1보다 좀 작으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서 가우스 x는 어디로 갈까? 1이겠죠. 그렇다면 전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에서 fx는 이 가우스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라? 0. 그럼 0이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1 대입하라는 이야기잖아. 맞나요? 그럼 1 대입하면? 1. 1? a 플러스 b. a 더하기 b죠. 힌트가 부족하지? 이거로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하나 뭐가 허전하죠. 한 번 더 해보면 되겠죠. 또 이해하면 해볼까요? 2로 다가간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리미트 가우스는 1이고 2가 되겠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가면 가우스 자리에 뭐 집어넣을까? 2 마이너스 1. 1.9의 가우스 씌우면 1 집어넣죠. 얘 나오겠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면 4 더하기 2의 2a 더하기 b다. 얘들도 같겠죠. 한쪽으로 왕창 넘겨보면 4a 더하기 4, a 더하기 1. 4, 4, 4 가로 풀면 4 더하기 4a 더하기 2b. 그러면 두 번째 힌트는 넘겨보니까 3a 더하기 b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다. 얘가 0이니까 b 대신에 1 더하기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 0이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a는 1 맞습니까?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 자, 이거는 숫자를 대입해서 푼 거고, 먼저 정수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n으로 데리고 오면, 리미트 x가 n 마이너스에서 가우스는 어디로 갈까? n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n 더하기에서 가우스 x는? n. 자, 그러면 이 식을 떠올리면서, 리미트 x가 n 마이너스에서 fx는 가우스 대신에는 n-1을 넣어야 되겠죠? n-1의 제곱. 자, x 대신에는 아닙니다. x는 그냥 어디로 갈까? n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an 더하기 b가 되고, 여기에는 n-1이 되는 거죠. 일단 하는 김에 전개까지 해볼게요. 여기 n 제곱 나오고, 여기 an 제곱이니까, 1 더하기 a의 n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는 a, b-a죠. b-a-2의 n이 되고 상수항은 1-b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두 번째로 x가 n 더하기로 가면 n 제곱이 되고 여기에는 an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n이 되겠죠? 맞습니까? 전개하면 여기 n 제곱이니까 1 더하기 a의 n 제곱에 더하기 bn이다. 맞습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정수에서, 모든 실수에서인데, 정수 아닐 때는 항상 연속이야. 고민 안 해도 돼. 그렇다면 정수에서, 모든 n에서 성립하려면 얘랑, 얘랑 둘이가 같아야 되는데, 항등식이 되죠. b-a-b. 그래서 얘는 같으니까 상관없고요. 이게 뭐가 돼야 되겠다? 0. 어, 근데 여긴 b가 왜 0이야? 뭘 잘못 적었나? 1 나올 수가 없네요. 아, 여기? 나오네. 잠깐만. 아, 드디어. 오, 시끄럽다.
답이 일단 B가 1인데 아... B가 1이고 여기에 1 대입해 보면 얘랑 같아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1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 자,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산수가 어디 틀렸나 보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여기를 지우면 되죠. 여러분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렸을까? 다시 풀어봅시다. 아, 예, 선생님. 어느 쪽 풀어야 더 좋은 것 같아. 디찰. 자, X가 1에서 좌극하는 0을 대입하죠. 오, 쌤 다 볼 것 같아요, 근데. 0 대입하면 0, 0. 우극하는 맞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다. 맞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하면 좌극하는 가우스 대신에는 1을 대입하죠. 1. 그 다음에 여기가 2a 더하기 b. 여기 아까 내가 2를 안 했나? 했어.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가우스니까 1. 우극하는 2a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에 2. 이 둘이가 같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럼 다시 정리하니까. 아, 좌극하네요. 2a를 안 했네요. 2a를 안 했어요. a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틀린 것 같아요. 2a 더하기 b 1. 갈로 풀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4. 자, 이 둘이가 같다. 한쪽으로 넘기니까 2a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3. 아까 여기 3이었죠. 그래서 실수가 생긴 것 같네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4.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2a. 문방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오, 다 지워졌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a는 마이너스. 자, 이 풀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나올 거다라는 거랑 그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됐죠? 진짜 오늘